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세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바깥은 쳐다보지 않고 서로 내부만 쳐다보면서 싸우는 꼴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후보를 저는 저 빼놓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네, 존경하는 산업기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기업인 그 시절 동안에 장영 실상을 두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또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세계의 권력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 지도자는 전쟁터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시진핑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의 이과형 지도자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겠다는 지금 그런 야심찬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여러 특허 통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놀란 것이 인공지능 특허 수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블록체인 특허 수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도 달성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킨다든지, 또는 화성으로 보낸다든지, 그리고 아마 올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천궁 우주 정거장을 중국 독자적인 기술로 쏘아 올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결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바깥은 쳐다보지 않고 서로 내부만 쳐다보면서 싸우는 꼴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후보를 저는 저 빼놓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20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등으로 19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벤처 붐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 굉장히 심각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뭐5.6% 이렇게 나와서 작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만,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다 합친 체감 실업률은 20%. 5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지금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평생 아마 제대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1호 공약으로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되겠다, 그런 공약을 밝혔습니다. 그걸 555, 555 공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30년 동안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초격차 과학기술 때문입니다. 1등과 2등의 격차가 별로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순서가 뒤바뀔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라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정부가 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그러면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 5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가 그러면은 유망한가? 많이 뒤떨어진 분야보다는 우리가 세계 1위 그룹의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격차 1위를 하지는 못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분야, 세컨더리 배터리, 원전, 수소산업,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있는 AI 반도체 분야,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컨텐츠 분야, K-컨텐츠, 이런 분야들을 저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 말고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뭐 가장 처음 것은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만들어야 된다. 즉 정부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 부총리가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이 또 그것을 조율하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지금 30조 원 정도의 연구개발비가 투자가 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뭐 한마디로 결과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꿔야, 그래야 0.1% 가능성에서 도전해서 999명이 실패하더라도 하나의 세계 최초의 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과에서 실패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원이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저 민간이라든지 공공 다 합쳐서 저는 100만 명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뭐 규제겠죠. 규제를 지금까지 대통령들마다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접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부재 혁신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는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심사항 5가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분야의 실행 계획과 거의 똑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우선 첫 번째로 관심사항으로 드신 것이 디지털 혁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개편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R&D 조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저도 이것도 동감합니다. 아까 R&D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버릴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개의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R&D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정말 획기적으로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야가 자유로운 기술 벤처 투자 환경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런 R&D 포함해서 저희들 이미 실행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신기술을 막는 규제 폐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글로벌 인재 유치 특별 비자 도입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은 국내 인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특별 비자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 공약에 지금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중에 50%가 이민 1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그렇게 외국에서 오는 인재를 받지를 않았다면 지금 실리콘밸리의 규모가 반으로 줄어 있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참 매력적인 중견 국가로서 거듭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 한국 한번 와보고 싶다는 전 세계인의 열망이 이렇게 많을 때 이런 제도들 정비를 통해서 외국에서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석학에 해당되는 분들, 고급 과학 기술자들 우리가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정부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야 된다고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